우울증 상태에서는 우울한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과거의 괴로운 기억이 반복되고 앞날에 대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감만 느끼게 됩니다. 우울한 기분, 무기력감, 삶에 대한 흥미나 관심의 상실이 우울증의 주 증상이며 많은 환자분들이 불안 증상,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의 저하, 극심한 수면 곤란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 스스로 기분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우울증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적어도 2주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있고 일정 기간 유지 치료도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중독성이 높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복용을 꺼리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의사의 판단 없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재발하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같이 약물을 사용하기 힘들거나 약 부작용이 심할 때,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 효과를 빨리 얻고자 할 때, 병 두 개 자기 자국술이나 뉴로 피드백은 외래 통원 치료도 가능하며, 정기 경련 치료의 경우 80% 이상 치료율을 보이며 치료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의 경우 입원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조절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뇌에 걸리는 감기같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며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